저희 아버님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치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매우 비싸고 그리고 보장 내용은 그닥 형편이 없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치과치료에 돈을 써야 될까요?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하면 치아보험이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업계 최초 어르신 전용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무더 건강한 실버 치아보험인데요. 역시 치아보험하면 라이나 생명이죠. 라이나 생명에서 11월 1일자로 획기적인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입 나이는 61세부터 75세까지 보장은 그대로고 보험료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안다면 정말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버 치아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어르신은 전용 치아보험인가? 라이나 최초, 업계 최초의 실버 전용 치아보험이 상품이 출시가 됐다는 거죠. 일단은 기존의 치아보험은 0세부터 55세, 60세 전에는 보장 내용도 좋고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61세 기준으로 보험료는 매우 비싸고 보장 내용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어르신분들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치아보험 거의 다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국가에서 두 번까지는 70% 정도 임플란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치아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현재 치아 대표적인 상품은요. 지금 치아보험은 더 건강한 치아보험, 이제 V죠. 갱신형으로 라이나 치아보험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지혜 전용이나 임플란트, 재식립 최초 보장이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 크라운 보장 강화, 크라운, 아니면 임플란트, 아니면 틀립, 브릿지, 소외치과, 치아보장 전부 다 보장이 됐지만 기존의 덴탈,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설계서를 보내드리며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죠. 자, 왜 어르신은 전용 치아보험인가? 치과 치료자수 대비 현저히 적은 치아보험 고령 가입자 비율은요. 자, 치아 치료자 연 300만 명,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률은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보시면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치료자, 이제 건강보험료 데이터로 보면요.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57세부터는 조금 현저히 낮아지긴 하는데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이 보험 가입자 비율이에요. 한국신용정보서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2세까지는 19.7%로 그래도 좀 한 19% 정도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지만 점차 60세 넘어갈수록 치아보험 가입자는 이제 현저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보장 내용은 적고 보험료는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1세 이후로는 가입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자, 60대 이상의 고객이 가장 걱정되는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두두두두 바로 치과치료예요. 특히 임플란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신체 부위 1위가 치아들 구강계예요. 28%. 밑에 보면 근육이나 관절뼈 당연하고요. 세 번째는 심장이나 혈관, 네 번째는 위, 대장, 간, 소화기계고요. 다섯 번째가 호흡기계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치과치료는요. 30%가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충치치료고요. 세 번째가 치주염, 네 번째가 없다, 뭐 다섯 번째가 있는 텐데요. 없다는 부분은 솔직히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다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뭐 로봇이나 뭐 기계도 올해가 되면 연식이 되면 고장나듯이 저희 치아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넘어가면 아무리 칫솔질 잘했다 할지라도 충치나 아니면 잇몸뼈가 안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거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치에 의해서 30% 이상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0대 이상의 고객의 보험금 청구 순위 2위가 바로 임플란트예요. 보철치료 중 가장 많이 받는 치과치료, 바로 임플란트죠. 자, 당사 치과치료 보험 청구 현황을 보면요. 자, 남자는 60대, 70대, 여자분도 60대, 70대 보시면은 1위가 당연히 크라운이죠. 크라운이 보전치료인데 가장 많이 하잖아요. 물론 보험료도 비싸지만요. 자, 2위가 임플란트, 33.9%, 32.7%, 여성분은 60대가 27.7%, 70대가 29.3%인데요. 이 정도 보면은 임플란트가 거의 30% 정도 육박하다는 거죠. 자, 보험 청구 순위는 1위가 크라운, 2위가 임플란트, 3위가 충전, 4위가 브릿지, 5위가 틀린데요. 솔직히 브릿지는 거의 다 안 하고요. 틀리는 정말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틀니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발생 빈도도 비해
보장률은 가장 낮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국가보장은 지원을 평대 2개까지만 되는데요. 일단은 32개의 치아 중 상실된 치아 70대 약 18개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12개가 상실이 된다고 하네요. 그 50대가 7개, 그 다음에 60대가 12개, 70대 이상이 18개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시 평소에 2개까지만 국가에서 70% 지원해주고요. 30%는 본인 부담으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본인 부담금 100%로서 임플란트 지원을 이제 본인 자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 보면요.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급여 범위가 1인당 평대 2개까지는 70%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은 30%가 이제 본인이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볼게요. 상실된 치아의 절반도 못 미치는 국가 임플란트 치료비. 정말 우리나라가 뭐 준진국이고 지금 선진국으로 이제 가면서 일단은 65세 넘어가면 70%만 이제 임플란트 2개만 해준다고 보면은, 자, 여기 도표로 보면 60대 이상 12개 정도 상실한다고 나왔잖아요. 70대 이상은 18개. 그건 두 번만 치과 치료 70%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부담이 되시겠죠? 자, 임플란트 한 개 치료당 최소 100만 원 정도 든대요. 충분한 임플란트 치료비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비 평균 금액은요, 150만 원 정도예요. 물론 싼 거는 5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150만 원. 정말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은 3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거의 평균치는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자사나 타사나 임플란트 보장금액 거의 다 20만에서 50만원 수준이에요. 61세 기준은요. 거의 20, 30대, 30, 40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는데요. 임플란트 100만원, 200만원, 젊으신 분들 가입이 돼요. 근데 60대 이상 분들은 100만원 안 되고요. 50만원 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2년 전에는 50%, 2년 이후에 100%이기 때문에, 2년 전에는 임플란트 하나 해봤자 25만원 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5만원, 6만원 매우 비싸다는 거죠. 그럼 저라도 제가 60대 이상이라도 당연히 치아보험 가입 안 하죠. 그 돈을 모았다가 내가 나중에 치과치료 받을 때 그 돈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나 생명에서 이런 거를 막고자 획기적인 치아보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임플란트 한 개당 들어가는 치료비에 비해 부족한 자사나 타사 임플란트 보장 금액은 매우 현저히 작은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왔어요. 더 든든한 실버 치아 보험은요, 업계 최초 임플란트 치료 누적 지급 구조로 실시하고 있고요. 누적 3개 이상 치료 시 업계 최고 금액의 임플란트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상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임플란트 하나 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 보장 70만 원 지원이 되고요. 65세 이상은 또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나 생명에서 30만 원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임플란트를 했어요. 국가에서 두 번째까지는 70만 원 보장을 해주고요. 그 라이나 생명에서 30만 원 보장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60대 이상 몇 개를 한다고 했죠? 12개 정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70대 이상 18개인가 그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세 번째 했을 때는 국가에서는 아쉽지만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럼 본인이 100%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요. 라이나 생명에서 획기적인 상품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 100% 감액 없이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하면 이 100만원으로 병원비를 내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평균 임플란트가 15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요. 100만원, 80만원, 뭐 UD치과인가? 뭐 UD치과 저는 협찬은 아니에요. 근데 저렴한 이제 임플란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에 준비해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든든한 실버 치아 보험은요, 61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36,000원 정도 하고 여성분은 31,100원 정도 해요. 65세는 37,700원, 그 다음에 여자는 34,600원, 70대는 남성분은 53,200원이고요 여성분은 42,700원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보험 나오기 전에는요, 라이나 생명에서 타사 상품이든 61세면 임플란트에 50만원 하면은 4만원, 5만원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더 든든한 실버 치아 보험이 나와서 보험료는 3만, 4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0만원, 30만원 보장을 받으시고 국가에서 70% 보장을 받으시고요. 세 번째부터는 임플란트 100만원, 얼마라고요? 100만원 연간 3개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100, 무한대로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대 이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2개까지는 30만원 지원받고 3번째부터 12번까지는 100만원씩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박은 70대 이상 어르신분이에요. 18개면 2번은 30만원, 30만원, 60만원 보장받으시고 나머지 18개는 100만원씩 하면 1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우 대박이죠. 보험료 또한 3만원, 4만원,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보장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의 육간보험 실버 전용 치아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사행시 지어볼게요. 운 좀 띄워주세요. 6. 61세부터 75세까지 고령자를 위한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감. 감액기간 없이 임플란트 치료비 모두 보장이 돼요. 만. 만기까지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조. 조기 필요한 주요 치아 치료 특약 부과가 됐고요. 또한 이 모든 걸 보험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입을 싹 시켜드릴 겁니다. 특정 치조골, 크라운, 소외치과 치료비 이 모든 게 특약으로 구성이 돼서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이 네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육감 만족, 보호망 만족, 그리고 보험 가입 만족, 라이나 만족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배당 더 든든한 실버 치아보험은요,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계약은 10년 만기 비갱신형이에요. 자, 특약은 10년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주계약은 8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괜찮죠? 자, 주계약은 1000만원 단위 한도로 보장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상품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목은 무배당 더 든든한 실버 치아보험이고요. 61세부터 70세까지는 10년 만기 비갱신형, 10년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71세부터 75세까지는 주계약 8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그런데 아쉽지만 특약은 가입에 불가라고 하네요. 자, 주계약은 1000만원으로 단위 한도 되고요. 특약은 크라운, 그다음 치조골, 소요의 치과, 치아 추가 보장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돼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다음 치조골은 100만원부터 300만원, 그리고 이제 소외 치과는 1000만원, 근데 치과 추가 보장은 1000만원까지 되시는데요. 이 1000만원, 100만원은 이제 보장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특약 내용만 그렇게 되는 거고 보장 내용은 이제 영자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임플란트는 가입 후 누적 2개까지만 30만원씩 30만원 보장이 되고요. 30만원 이후는 3개부터는 100만원, 평생 100만원씩 보장이 된다. 지금 한도는 감액기간 없고요. 연구치 발거 1개당 이 연간 3개 한도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3개의 치아를 발치했다. 3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는 100, 보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급 사유는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K02, K04, K05예요. 그래서 충치, 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지적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상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치하고 빼고 박으면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브릿지 같은 경우는 30만원 보장이 되고요. 연구치 발치 1개당 연간 3개로 보장이 됩니다. 이 또한 충치나 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인해서 이제 발치하고 브릿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틀니는 이제 30만원 보장이 되시고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이 역시 충치나 잇몸질환 재해로 인해서 원인으로 이제 틀니를 하시게 되면 보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치료예요. 금도제 세라믹은 15만원씩 보장이 되시고요. 아말감은 만원, 금도제 세라믹 아말감 외에 이제 보존치료는 5만원까지 개수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장개시일은 보장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보장이 되시고요. 감액기간은 재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00% 보장. 그러니까 면책기간이 없어요. 재해는. 그러니까 100% 보장이 되시고요. 임플란트도 감액기간 없고 브릿지나 틀니는 2년 이전에는 이제 기존과 똑같이 50% 보장이 되고 이후는 100%. 충전치료도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정 치조골은 이번에 좀 빼고 나왔네요. 치조골은 30만원, 연간 3개로 보장이 되시고요. 밑에 보시면 치수치료, 연구치 발거, 잇몸질환, 그 스케일링 하시면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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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이렇게 해서 개수 무제한, 그리고 잇몸질환은 회당 만원, 그 스케일링은 연간 1회 이렇게 해서 보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상품 보장의 이제 치아보험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신상품 더 든든한 실버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은 한 개, 두 개는 3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 보장이 되십니다. 자, 브릿지는 30만원, 틀리는 회당 30만원, 재식님은 안 되고요. 재식님은 뭔지 아시죠? 임플란트 받고, 나중에 빼고 또 박았을 때 보장이 되는 거.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됐고요. 충전치료는 금, 도제, 아말감, 뭐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시고, 크라운은 30만원, 1년 전에는 50% 15만원 보장이 되시고,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된다. 자, 소액보장은 신경치료, 염구치 발치, 뭐 스케일링, 방사선, 파노라마, 턱관절장애, 입원투술 모두 다 되시고요. 보험료는 61세부터 75세까지, 남성은 65세 기준으로 4만 700원, 여성분은 34,600원으로 보장이 되신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에 제가 많이 가입해 드렸고 많이 추천해 드렸던 치아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신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용 한번 쑥 보시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개당 50만원 임플란트 되는 건 61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은 61세 전에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죠? 근데 61세 넘어가면 5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브릿지는 25만원, 틀리는 50만원. 그럼 도제 세라믹은 비슷하고요. 크라운은 30만원이었는데 이제 기존 거는 20만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든든한 실버 치아는 4만 700원이고 여성은 34,000원인데 이제 기존의 현재 거는 보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5만 350원, 여성은 4만 4,450원, 그리고 더 든든한 라이나 치아보험은 5만 5,400원, 여성분은 5만 300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61세 넘어가면 치아보험 가입률이 점차 떨어지는 게 보장도 안 좋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저라도 가입 안 하겠는데요. 자, 61세부터 70세까지 고객 대상 필수 보장 실속 플랜이 있어요. 꼭 필요한 보철치료, 충전치료만으로도 구성하여 가성비 있는 보험료로 실속하게 준비하세요. 자, 일단은 보험료 왼쪽부터 볼게요. 보험료가 36,000원, 뭐 65세 4만원, 70세 53,000원, 71세 54,000원 쭉쭉쭉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치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자, 오른쪽 보면 임플란트 두 개까지는 30만원, 두 개 넘어가면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브릿지 틀리 30만원 각, 금 도제 15만원, 아말감 만원, 그리고 이외에 충전치료는 5만원, 크라운은 30만원,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신다. 자, 임플란트 집중 보장으로 주량만으로도 가입으로 보험료를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보험료가 매우 비쌌지만 지금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1세부터 70세까지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일단 보시면 주기약이 1,000만원, 치조골 3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이 2,000만원, 그러니까 2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보험료는 5만 1,000원, 5만 9,000원, 7만 7,000원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주기약이 2개까지는 30만원 똑같습니다. 3개부터는 100만원, 브릿지 틀리 다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61세부터 70세까지 고객 대상 치과치료 종합보장 플랜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주계약 1,000만원 당연히 들어가고요. 치조골 300만원, 크라운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 치아 추가, 소외치과까지 종합적으로 한 게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하겠죠. 남성은 6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여성분은 5만 2,000원, 65세는 6만 9,000원, 여성분은 6만 600원, 그리고 70세 넘어가면 남성분은 8만 8,700원, 여성분은 7만 4,000원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두 개까지는 30만원, 세 개부터는 100만원까지 되시고요. 브릿지는 30만원, 틀리는 30만원, 금, 도제, 15만원, 아말감, 만원, 그 외의 것들은 5만원 보장되시고요. 자, 치조골은 30만원, 크라운도 30만원, 영구치 발거, 치수치유, 치주질환, 스케일링, 방사선, 파노라마, 턱관절, 입원수술, 다 이 모든 게 가입이 되는 게 61세 기준으로 6만 1,000원 정도 한다. 여성분은 5만 2,000원. 뭐, 보장료 나쁘지 않으시죠? 자, 더 든든한 실버치아보험. 자, 65세 고객님.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입 후 2년 이내에 임플란트 6개 정도 할 경우는요.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두 개까지는 30만원 여기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 그래서 합의 160만원 받으시고 1년 전에 했을 때 1년이 넘어가면 또 세 개를 했다. 300만원 총 합쳐서 46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4만 700원인데 이거를 2년간 납부했으면 거의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60만원이면 완전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 여성분들 가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34,600원인데 2년까지 유지했어요. 그러면 거의 뭐 36만원 돈, 그러면 20년이면 거의 70만원, 80만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가입하고 1년 이내에 3개 하고 1년 이후 2년 때도 3개 했으면 6개, 총 460만원. 그러면 거의 380만원이 꽁돈으로 받는다. 그러면 80만원 대비 460만원이면 거의 얼마죠?
6848. 그럼 거의 6배. 원금 대비 6배의 수익률은 부동산도 이렇게 안 돼요. 주식도 이렇게 안 돼요. 저 같으면 전 치아보험 당장 가입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요. 매우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핵심 부분만 다시 한번 팩트 있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감액 없는 면책 기간만 지나면 보장이 되시고요. 65세 이후 국가보장 평생 두 개는 70% 보장이 되기 때문에 30%, 딱 30만원만 라이나 생명에서 두 번까지는 보장이 되신다. 그 세 번째까지는 100% 보장이 되시고요. 임플란트 식립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요, 식립하고 나서 머리까지 올려야 돼요. 식립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머리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라이나 생명은 식립하고 나서 보험 청구면 바로 나와요. 그때 해지하시면 돼요. 네, 물론 유지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식립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오로지 라이나 생명만. 그리고 고연령 임플란트는 세기째부터 100만원씩 지급이 되시고요. 61세 이상 타사와 합산해서 임플란트 200만원. 61세 저는 누적해서 400만원, 60세 넘어가면 200만원까지 보적 치료비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치아보험 보험 청구 저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존치료는요. 기본 보험 청구 양식서와 그리고 저희 치과치료 확인서가 있어요. 덴탈치료 확인서죠. 홈페이지 아니면 저한테 가입했으면 제가 청구 양식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치과에 가서 뭐 사무장이나 치과 원장님 계시잖아요. 써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인터넷이나 팩스나 저한테 주시면 청구해드리고요. 보철치료는 기본 양식서 플러스 치과 덴탈 확인서 원장님 써주는 거 플러스 뭐 진단서, 진료 기록지 또한 파노라마 발치 전후에 이제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사진 있으면 그걸로 청구해서 지급이 됩니다. 어떤 분들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치과 치료 확인서는 바로 요 부분인데요. 환자명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 결손 예, 발치 번호 쓰시고요. 여기 보면 스케일링이나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질병 분류 코드도 있고요. 언제 했다 뭐 이런 것만 써가지고 밑에 도장 지기 딱 찍으시면 보험금이 바로 나옵니다. 라이나 생명은 조사도 안 나가요. 솔직히 막말로 병원만 바꿔서 예, 됩니다. 예, 연락주세요 따로. 네. 자, 사고보험금 구비서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서류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팩스도 가능하고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온라인 팩스 내방에서 우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팩스 번호는 02-6944-1200으로 팩스를 보내시면 바로 3일 안에 뭐 지급이 그냥 편하게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보험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설계해드리고요. 그 가입 팁, 보상 팁, 그리고 보험 청구할 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팩스나 우편 접수나 제가 다 해드려요. 바쁘시면 뭐 고객님께서 정말 팩스나 아니면 우편이나 뭐 인터넷으로 이게 청구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뭐 분쟁이 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보험왕이 정말 100% 제 이름 석자 열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치아보험은 보험왕, 보험왕은 치아보험. 자, 오늘의 한 입평은 치아보험 더 실버 치아보험 완전 대박이다.